하면서 이제 하는데 오래 떨어지고 저는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금리 올리기 전에 4% 후반대에 2000년대부터 2000년부터 2007년 정도까지 4.6% 정도 성장하셨는데 그 속도는 아직 그 회복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성장세가 좀 둔화를 됐고 그 내년 같은 경우 이거보다는 조금 나아지지만은 그 속도를 회복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아까 제가 그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 저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경제 쪽의 요인들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보면은 글로벌하게는 올해보다는 성장세가 개선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지역별로 보면은 가장 아마 유망한 시장은 인도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중국 자체도 뭐 8.6%는 상당히 올해보다는 덜어지는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도, 중국 그리고 미국이 이제 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된다고 보지만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이 세 시장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세계 시장을 보시면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5%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올해 세계 시장은 그 미국하고 일본 아니 미국하고 유럽이 그 끌어왔다고 아니 미국하고 중국이 사실 끌어온 건데 그 숫자상 보면 유럽이 6년 만에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사실 이제 선진 시장이 모처럼 그 신흥 시장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그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추세적으로 계속 신흥 시장의 비중이 그 높았는데 올해는 이제 선진 시장 비중이 그 이렇게 지금 더 높아지고 신흥 시장 비중이 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 벌어졌던 해입니다. 이제 내년은 그런데 이제 그 다시 신흥 시장이 중국, 인도 이런 쪽의 신흥 시장이 그 성장을 주도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건 이제 작년부터서 나타난 거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소위 이제 브릭스라는 그런 식의 규모도 크고 그러면서 고성장을 그런 누리던 시장 자체가 이제는 좀 찾기가 어려운 브릭스 안에서도 이제 성장 속도 자체가 좀 달라지면서 올해도 보시면 뭐 중국하고 인도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브라질하고 러시아는 굉장히 어려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내년에도 기저효과로 브라질이 좀 좋아지긴 하지만 러시아는 계속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그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 이전부터 해서 금융위기 극복하고 2, 3년 동안에 그 브릭스가 자동차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성장을 주도해왔던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좀 들어가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올해 5.8% 증가를 했는데 그 결국 이제 증가 요인은 그동안에 대기 수요들이 어떤 그 금융 특히 자동차 할부 금융 여건이 굉장히 그 호전이 되고 거기에 이제 업체들이 판촉 경쟁도 굉장히 심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솔린 가격이 지금 이제 갤런당 지금 이제 2달러 후반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그 자동차가 팔리기 좋은 조건들이 다 결합되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가. 근데 이제 내년에는 그 중에 이제 대기 수요들은 어느 정도 올해로 다 충족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내년에는 이제 회복이 돼가기 때문에 대기 수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거고 나머지 그 유가, 저유가, 그 다음에 할부 조건,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인들은 내년에도 그 업체들 간의 판촉 경쟁 같은 건 내년에도 지속될 걸로 봐서 이런 세 가지 조건에서 내년에는 2.2% 정도 증가를 해서 이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확실하게 회복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차급의 어떤 변화들이 유가가 2% 아니
6달러 후반대로 간다는 거는 그 밑에 중소형차 판매가 판매 비중이 줄어들고 위에 이제 중대형 그다음 픽업 SUV 이런 쪽의 차들이 많이 팔리는 구조로 변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이제 그 양상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은 올해 6.0% 성장을 해서 6년 만에 이제 성장세로 돌아섰는데 지금 저 1,500만 대라는 수준은 아직도 뭐 과거에 1,800만 대까지 갈 때가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낮은 수준이고 아직도 한 최고치에 비해서는 300만 대 정도가 부족한 그런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 관련돼서는 일본처럼 일본이 90년대 초반에 그 버블이 붕괴되면서 780만 대 수준에서 나중에 지금 보시면 한 500만 대 이제 초반대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그 수준 회복을 못했는데 일본처럼 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1800만 대 수준을 과거 수준 회복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 시장에서 관건은 수요가 가장 많이 줄어든 이태리하고 스페인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두 양 시장에서 줄어든 게 한 340만 대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그 두 시장이 이제 겨우 50%대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두 시장이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성장세는 좀 더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디플레이션의 문제들이 ECB가 약정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아직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 문제가 어떻게 또 전개될지 모르고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성장세가 둔화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데요. 중국은 올해 수명 중대형 상용을 빼고 기준으로 해서 10% 정도 증가해서 1913만 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는 2000만 대를 돌파할 거로 보이고 그 이 올해 이제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차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지금 그 여러 대도시들이 지금 구매 제한 정책들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걸 의식한 소비자들이 지금 소비를 좀 앞당기는 그런 구매를 앞당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정도로 증가. 내년은 인도는 어쨌든 모디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들이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제 변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책의 불확실성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경제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안정적인 성장에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시장도 성장세가 좀 더 강화될 걸로 예상합니다. 올해 그 작년까지 작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올해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고 내년에는 성장세가 좀 더 강화되면서 7.8% 정도 증가하고 증가율로 따지면 상당히 지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러시아는 사실은 이제 완전히 좀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은 갈수록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장기화되고 뭐 뭔가 그 러시아도 서방 간에 타협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전제한 건데 타협이 이루어질 때라도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 자체 그 내년 마이너스 통제라는 강화해서 저희가 내년에 11% 정도 감소가 사실 이제 디폴트가 상황까지 가는 거는 별로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그 경우는 이제 이보다는 시장이 훨씬 더 급격하게 인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인데요. 브라질도 2년 연속 그 올해까지 감소도 했고 네, 내년에는 뭐 특별히 좋아진 건 없는데 기저 효과로 인해서 내년 약간 지금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브라질 정부가 내년에 철근류 쪽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거라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선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 시장인데요. 아까 제가 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2월 세금 판매 동향을 보니까 올해 지금 사상 최대를 하지 않을까 내년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96년에 164만 6천 대가 사상 최대였는데 지금 속도로 봐서는 이 숫자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좋으면 내년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년 전망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바뀌면 다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뭐 여전히 이제 그 국내 시장은 뭐 수입차 성장이 내년에도 뭐 22만 대 수준을 넘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이제 저희로서는 좀 부담되는 거죠. 어쨌든 그 상황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시장도 참 어렵다라고 요즘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지금 소나타 급까지 기준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20대, 30대 층에 지금 그 수입차의 지금 50% 이상 구매하는 고객이 등장하고 이 층은 확실히 그 이제 소나타 같은 차는 굉장히 실용적인 차죠. 근데 실용적 가치가 높은 차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의 중형시장, 중형 패밀리 세단이잖아요. 그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 가치가 추구된 차라고 보면 되는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차에 대해서 갖는 게 그런 실용적 기능보다는 차가 주는 어떤 즐거움, 특히 주행 성능이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제 유럽 차들이 주로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일본 차를 또 이렇게 등록에는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그 수입차의 주고객들이 지향하는 바는 주행 성능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그러면은 프리미엄 가치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구매 결정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연비가 주로 디젤 엔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시장 구조를 바꾸고 나오고 한편으로는 그 이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세그먼트를 이렇게 하나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그먼트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차를 구매하는 이런 패턴들이 갈수록 약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오늘 이제 SUV 쪽으로 세그먼트에 관계없이 SUV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 이건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어떤